됐어. 그래, 아자다. 나이스. 좋죠. 좋아요. 이제 열심히 해. 가운데 봐봐, 가운데. 무전을 해, 무전. 무전을 해줘. 봤네, 봤어. 됐다. 팍하거나 안 올라가도 조금씩 올라가네. 안녕하세요, 온더맨입니다. 2023년 6월 6일 현충일. 저기 경석이. 오늘은 흑선산 서편에서 비행을 합니다. 내일부터 문경에서 챔피언전하고 리그전이 열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비행을 그렇게 싹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팀원들이 비행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한 명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여러 분이 나오셔가지고 흑성산 서편에서 비행을 한다고 그러면 오늘 서풍이고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여기서 저기 바람이 진짜 꿀바람이 불지 않는 이상 흑성산 서편에서 비행을 안 하려고 합니다. 착륙장이 일단은 없어요. 있어도 협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착륙을 하려면은 이제 동편으로 넘어가서 뚝방에 내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초보자들 이착륙에 자신이 없으면은 고령이나 이런데 이착륙이 좋은데 그런데 가려고 그러지 여기서 비행을 안 하려고. 하여튼 여러분과 함께 오늘도 즐거운 비행을 했어요. 저는 내일 바로 문경으로 출발해서 내일부터 챔피언전 리그전을 챔피언전 시합을 뛰기 때문에 세글라이더는 거의 모셔두고 늘 하던 낡은 글라이더로 오늘 몸 사리는 비행을 했습니다. 자, 오늘 기상은 북서풍이 예보되어 있었고요. 바람은 아주 좋게 예보가 되어 있어요. 12시 넘어서 오후에 들어서 15km 이상 바람이 꾸준히 15km에서 20km 정도까지 이렇게 꾸준히 부는 걸로 예보가 되어 있었는데 예보는 북서풍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남풍. 그러니까 남풍하고 북풍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남서 북서 이렇게 남남서 북서 이렇게 그리고 서풍 가끔씩 들어오고 바람이 끊어지고 이런 패턴을 보였습니다. 이륙할 때. 그래서 이륙하기가 좀 까다로웠어요. 이륙은 좀 그런대로 뭐 그렇게 까다로운 편은 아닌데 이제 타이밍 맞춰서 이륙을 해야 되고 시간이 좀 텀이 있었고요. 열 잡는 게 까다로웠어요. 쪼란 분도 계시고 열 잡아서 넘어와서 놀다가 착륙한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 남풍이 불면은 일단 바람이 어찌어찌 돼가지고 이륙을 했어요. 지금 왼쪽이 남풍 남쪽이고 오른쪽이 북쪽이에요. 정면이 서쪽이고 남쪽에서 불면은 일단은 이륙해서 봐도 오늘을 못 올리게 되면 남쪽 사면으로 이동을 해서 열을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북서 계열이면 지금 돌리고 있죠. 요 자리에서 올리면 돼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이게 수시로 바뀌었어요. 남풍 불다 북풍 불다가 그리고 바람이 또 끊겼다가 이륙했는데 이제 갑자기 바람이 끊기죠. 그러면은 앞으로 나가서 열을 잡아야 되는데 타이밍이 안 맞으면은 고도는 앞으로 나가면서 계속 까지고 그러면은 또 뭐 좁은 협소하고 풀이 많이 난 착륙장에 착륙을 하게 됩니다. 글라이더 걷는데 좀 먹고요. 그리고 또 좌측이나 우측이나 자기가 이제 선택해서 가게 되는데 바람 방향이 바뀌면 갔다 오면서 고도 다 까먹고 또 착륙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이륙하자마자
열 포인트를 빨리 찾아가지고 뭐 이륙장 능선 위로 올려서 동편으로 넘어가서 놀다가 착륙하고 이렇게 오늘 내일은 출근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는 이제 내일부터 시합을 나가기 때문에 휴가를 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몸을 사리면서 시합 전에 몸 사리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몸 사리는 기회를 했고 그리고 오늘 나오신 분들은 이제 쫄하신 분들은 속상하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그래도 이제 열 잡고 넘어가서 놀다가 착륙을 했습니다. 대부분 각자 이유로 저는 이제 시합이 있으니까 시합이 목적이고 시합에 이제 참가하는 것이 목적이고 일반 팀원들은 시합이 아니고 비행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각자 이유로 각자의 목적대로 어떤 사람은 몇 년 동안 비행을 안 했어요. 그리고 요즘 들어 다시 비행을 하려고 이제 시작하는 그런 다시 열정을 불태우는 노병은 죽지 않는다 그런 분도 그런 목적으로 비행을 나오신 분도 있고 간만에 시간이 나서 비행을 하고 싶은데 혼자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또 같이 비행을 하게 된 분도 있고 새로운 글라이더를 탔어요. 오늘 개봉했습니다. 경석 씨 같은 경우는 자기의 나름대로 이제 앞으로 성능이 좀 되면서 편안한 비행을 즐기고 싶은 자주 비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또 글라이더로 오늘 개봉해서 첫 비행을 시작했고요. 늘 XC에 목말라 하시는 분도 그런 목적으로 비행을 나왔고요. 저는 그냥 몸 사리려고 비행을 그냥 뭐 이착륙하고 11번 잡고 그냥 몸 사리는 비행을 목적으로 나왔습니다. 그게 목적이라기보다 저는 내일 더 하는 시합이 목적이겠죠. 지금 빨간 레오파드 타워 형님이 이륙을 하셨고요. 각자의 목적, 각자의 그리고 또 자신과의 싸움. 이게 글라이더를 업그레이드 하고 그러면 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적응이 잘 됐다 싶은데 이제 봄도 마주하고 상황도 바뀌고 글라이더 성능도 바뀌고 하다 보면 다시 자기가 이제 생각한 대로 안 되면은 또 적응하는데 자신과의 싸움이 또 필요하죠. 계속 도전을 하면서 그렇게 비행이라는 거는 도전의 연속이죠. 극복하고 도전하고 그렇다고 무모하게 이렇게 비행을 하면 안 되겠죠. 선수가 아닌 이상 선수들은 어차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골에도 들어가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글라이더도 수준에 맞는 글라이더를 타야 되고 하니까 이제 비행하는 사람이 비행 말고 다른 거 하겠어요. 골프 좋아서 골프하고 같이 치는 분도 있고 오토바이가 좋아서 오토바이 타시는 분도 있고 각자 그 나름대로 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말은 잃었는데 그래도 이제 북서 제가 이륙할 때는 이제 바람이 끊겼다가 또 북서 계열의 바람이 또 불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남쪽 사면까지 안 가고 앞으로 전진했다가 잠깐 버티고 이제 열을 하나 잡아서 살살 올라오고 있어요. 오늘은 비행이 이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흑성산에서 비행하기를 까다로워하는 분들 서편에서 특히 동편은 좋습니다. 동편은 이제 이륙장이 조금 넓고
그리고 이제 논에 이제 물이 돼, 지금은 물이 됐기 때문에 못 내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착륙장이 좀, 논에 못 내리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착륙이 되고, 어느 정도 비행하시는 분은 동편에서 비행하는 게 되게 편합니다. 뚝방도 넓게 활주로처럼 돼 있어서, 착륙하기도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편하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짜 초보자들은 이런 데서 서편에서 비행하기 힘들죠. 리치도 안 되고, 리치 거리도 짧고, 이제 열을 잡으려면은 바람 방향이 자주 바뀌고 하면은, 남쪽이나 이렇게 앞으로 정면으로 나가서 이제 잡아야 되는데, 초보자들은 이제 고도도 닦아지고 열 잡는 실력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쪼를 많이 하고, 또 타이밍이 안 맞으면 비행을 잘 하더라도 또 쪼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제가 흑성산 서편에서 비행하는 걸 자꾸 올려드리는 거예요. 또 여기는 조금 인기가 없어요, 서편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 팀이 비행하는 것도 보고, 또 현지 팀은 많이 하니까 이런 걸 보고 여기서는 비행을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고 동편으로 넘어와서 착륙하면 조건이 조금 좋다. 그리고 이제 남풍 계열일 때, 북풍 계열일 때 넘어가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북쪽으로 넘어가는 고도가 많이 안 뜰 때는 북쪽 사면을 타고 넘어가는 방법, 남풍 계열이 좀 적당히 셀 때는 남쪽으로 돌아서 넘어가는 방법, 가장 좋은 거는 일입장 위에까지 올려가지고 넘어가는 방법이 가장 좋죠. 이런 거는 이제 알고 계셨다가 각자 스타일에 맞게 비행해서 저기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비행했습니다. 저는 이제 빨리 자고 내일 아침에 일찍 인격으로 시작을 하러 가야 되니까 오늘 비행은 이렇게 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나레이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더맨이었습니다.
오시는 거예요? 네? 어디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저 산에서 떴어요. 아, 여기요? 네. 배고프다. 여보세요. 대장님 창문에 통 가능하세요? 아 지금 내렸어. 혹시 거기 몇 명 있어요? 차 끌고 내려가야 되는 거. 차 끌고 내려와야 된다고? 지금 이륙장에 가서 차 두 대 올린 거 빼고 그로 가려고 하는데 차 두 대로 가야 되는지 한 대로 가야 되는지 몰라서 전화도 준 거고요. 차 한 대로 가면 되지. 사람만 두 명, 세 명 올라가면 되잖아. 아 그래요? 어. 여보세요? 어. 이륙장에다 잘 챙겨놨어. 이륙장에 있어요? 어, 일단 가지러 올라가면서 가지러 가면 돼.